저는 칠리덕. 난 그냥 핫도그. 네, 핫도그. 내가 봤을 때 이게 빵이 맛있을 것 같아. 응? 와. 어때? 빵이 되게 촉촉하고. 그지? 맞췄어. 엄마 알아. 진짜 소스는 탱글탱글해요. 탱글탱글하고. 기본만 있어도 되게 맛있어요. 재료가 맛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이제 좀 칠리덕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맛있죠? 여기 빵 잘해. 와, 맛있대. 무슨 빵 되게 신기하다. 그죠? 보통 핫도그 쓰는 번이 그 소세지는 아예 중간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좀 딱딱하잖아요. 부드러운 우유 식빵에다가 진짜 감싸져 간만한다. 있는 그런 느낌이야. 아니 꼭 먹을 때 여기 이렇게 찡그려야 돼? 잘 돼요. 먹을 때. 아, 잘 된다고? 이 칠리덕은 제가 외국 나가서 먹어본 칠리들 중에서도 좀 매워요. 매운 쪽에 속해요. 한국인이 먹어도 매운맛. 맛을 정확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 칠리덕에 들어있는 칠리가 우리나라 고추참치 있죠? 매운 고추참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맛있겠네. 무조건 맛있지. 그럼 무조건 맛있지. 칠리 좀 줄까요? 네. 좀 얹어주세요. 아, 이게 맛있어. 너? 네, 이거 맛있네요. 근데 여기가 분위기가 뭐냐면 바닷가의 어떤 선착장인데 여기 핫도그 가게 딱 있으니까 노부부도 있고 연인들이 이렇게 그냥 같이 가벼운 저녁을 먹고 싶대. 여기 와서 이 경치를 싹 보면서 가격도 너무 부담이 안 되고. 남매끼리는 오지 마십시오. 네.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가 앵커리지 다운타운 4번가입니다. 여기에 관광객분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이라고 해요. 이 스트리트에 되게 유명한 게 있대요. 아, 발음 하루이 사이즈 되게 좋아하시는 분. 이 스트리트에 very famous, 네, 유명한 곳이 있다는데 네. 그 음식이 바로 술록 소세지로 만든 핫도그. 핫도그래요. 궁금하긴 하네요, 진짜. 근데 어떤 맛일까? 어떤 맛일 것 같아요? 여기 있는데?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doing? I'm good. Welcome to Alaska. Yeah, thank you very much. 형은 매운 거 드실래요? 일반 거 드실래요? 나 매운 거. 매운 걸로? He want a spice one? Spicy? 나 원을. 나 원을. Pardon? Onions? 어. Yeah, with onions. 양파라 그랬어. 양파? Can you speak Korea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머리? 머리? 머리. 남자친구? 남자친구? 남자친구 왜 이러지? 남자친구 왜 이러지? I know, just a little bit. 소시지가. 와. 소시지가 요만하지. 소시지가. 않아. 요만하지. 소시지가 않아. 너무 소시지야. 누가 봐도 소시지예요. 누가 봐도 너무 소시지야. 오.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완전 직화네요, 그냥. 점점 먹음직스러워집니다. 아, 진짜 맛이 너무 궁금하다. 양파를 콜라로? 양파를 콜라로 볶았어? 대박이다. 스파이시? 스파이시? Yes. Here you go, sir. Thank you. And then, sir, look. I got
cheese, relish, sauerkraut, and jalapenos here. Ah, get yourself to whatever you like. Yeah, thanks. You're welcome. Let me get you two Coke. 오, 나 파는 사람처럼 되게 잘 뿌린 것 같아. 오. 저는 허니 머스타드를. 비주얼을 좀 조심히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맛있는데? 불에다가 저걸 직화로 구워서 그런지 되게 겉이 크리스피하고 불맛인데, 불맛. 불맛이 소시지에서 그 불에 그 우리가 좋아하는 그 약간 훈제향 있잖아요. 그게 되게 많이 확 들어와요. 사실 뭔가 술로고 하면 안 먹어보던 거니까 약간 누린내라든지 이런 잡내가 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있는데 전혀 없어요. 저는 사실 오늘 가장 걱정했던 거는 너무 짧까 봐. 짧아. 원래 짠 거 완전 비겁하게 싫어하시죠. 그래서 제가 아까 이것만 살짝 해서 먹어봤거든요. 아. 얘는 그닥 안 짜요. 딱 이 빵과 어울릴 만큼. 근데 빵을 구운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사실이야. 빵을 로스트를 하다 보니까 뭔가 소시지랑 궁합도 너무 잘 맞고. You keep on making up this lies. You're living incomplete in life. It's not right. You keep on messing with my mind. It's good. Good. Very good. 그래, 여기 뒤에 앉아서 먹어도 되게 좋겠다. 뭔가 앉으면 뉴욕은 아닌데 뉴요커 같잖아. 딱 앉아. 아, 좋다. I don't wanna know, no, no, no. Who's taking you home, oh, oh, oh. I'm loving you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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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 아, 진짜 맛있다. 맛있어, 진짜. 근데 우선 이 빵이랑 얘랑 조합이 너무 좋아. 나 빵이 너무 맛있어. 빵은 평소에 좋아해요? 빵 좋아하죠. 글쎄, 영어 이름이 브레드예요. 뭘 처음 알았죠? 네. 외국을 안 나간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외국 이름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다 먹었다. 맛있다. 여기 와서 이것만 먹어도 거리에서 뭐 굳이 다른 거 안 사 먹어도 될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배가 진짜 많이 차네. 아이고, 맥주도 아니고. 여기가 너무 아파. 다 먹었어요. 어, 좀 나타냈어. 이거 모자이크. 좀 나타냈어. 이거 모자이크. 이거 모자이크잘. 모자이크잘. 이렇게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35살 살면서 한 번도 없었네? 내가 처음 봤다. 근데 안 나온 거 처음 봤네? 아무튼 다 먹었어요. 오케이. 어. 님은 민텐 꽈물라? 아, 对啊. 진짜? 네. 왜什么? 주긴 太 贵了. 진짜? 왜 문 닫는다는데? 와, 여기도 장사 잘 되는 집인데 임대료 높아갖고 문을 닫아. 예, 지금 먹으러 온 게 핫도그거든요. 근데 핫도그가 이 한국이랑 핫도그가 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지만 이게 특히 소스가 특이하거든요. 그래서 먹으러 왔는데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마요네즈에다가 겨자하고 달걀하고 좀 달짝지근하게 섞은 소스인데 저도 집에서 몇 번 만들어 봤는데 이게 또 사 먹는 거하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거 맛이 달라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Free. 프리! 프리! 카메라맨!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어머나 세상에.
아이고 눈물 나. Thank you. Welcome. Thank you very much. 아. 아 이게 참 폐업한다고 이렇게 인심을 쓰시고 자기들 문 닫는다고 이거를 아 마음이 찡하다. 촬영 왔다 고맙다고 찍어 이렇게 주고 자 보세요 소세지 되게 별건 없어요. 예, 핫도그빵 잘 구운 핫도그빵에다 소세지 두 개 넣고 요 소스가 그런데 맛이 소스가. 아깝다 이걸 또 못 먹어. 아 이거 이 집만 문 닫는 거지. 예, 홍콩에 홍콩 핫도그집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돼요. 꼭 드시게 되면 소시지 두 개 넣으세요. 3불만 투다 더 투자하면 맛은 따블로. 너무 좋다.